안녕하세요. 9월이 돼서 자라에 오랜만에 놀러 가봤습니다. 예쁜 신상 많이 나왔다고 해서 가봤는데, 악세사리나 삭스 같은 것도 예쁜 게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. 오늘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요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플리츠 롱 원피스랑, 그 다음에 빅 벨트 가지고 왔어요. 이거는 가자마자 봤던 건데, 예뻐서 들고 와봤는데, 요건 이따 나중에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안에 받쳐 입을 화이트 티셔츠, 제가 자라 가면 티셔츠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베스트도 가지고 왔고요. 그리고 요 데님 팬츠, 와이드 데님 팬츠랑 그다음에 약간 크롭 니트 스웨터도 가지고 왔어요. 요거 두개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, 바지가 저한테 조금 커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이롱 원피스는 이렇게 사이드에 슬릿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 가지고 와서 입을 때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, 저한테 진짜 길이가 너무 길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어깨끈이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, 이게 불량이, 제가 가져온 게 불량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, 제 거는 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어깨끈을 조절을 못해서 조금 조절을 하면 좋을 텐데, 그래가지고 더더욱 길었던 원피스고, 이거는 뭐 하나 있으시면 어디 약간 드레스업하고 가야 하는 곳에 또 은근 유용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연주회 가신다거나 뭐 오페라 보러 가신다거나 이런 거할때 입기 좋을 것 같고, 뭐 생일이다, 나 오늘 약간 좀 힘주고 싶다 이럴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 원피스인데, 제 생각에 제 키가 지금 159잖아요. 그 밑으로이신 분들은 비추천이고요. 이 그냥 기본 티셔츠에 베스트, 그리고 이 와이드 팬츠를 가지고 왔는데, 이 와이드 팬츠 데님, 이 소재가 진짜 진짜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한 재질이거든요. 근데 36인데, 저는 자라가 34는 저한테 작고, 36은 저한테 커요. 그래서 35를 입어야 되는데, 늘 하나도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. 오늘은 제가 가져온 바지, 하이 다35 사이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6 사이즈를 가지고 왔는데, 이 벨트는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, 생각보다 이렇게 막 어울리는 느낌 아니었어요. 요즘 이렇게 되게 와이드한 빅 버클 벨트가 유행이잖아요. 근데 제가 하니까 별로 멋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아쉬웠고, 근데 이 바지가 너무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저한테 그걸 지탱해주는 데는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, 베스트 되게 예뻤거든요. 근데 베스트 풀는 거보다 베스트 잠그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바지랑 원래 이걸 같이 입으려고 이 크롭을 가져왔는데, 이 바지가 저한테 너무 커서 도저히 이게 하이웨스트로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에 티셔츠를 급하게 다시 한번 받쳐 입어봤어요. 너무 배꼽 튀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또 약간 크롭이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시면 예쁠 것 같고, 이 바지가 되게 예쁘거든요, 정말. 근데 제가 키가 너무 작고 이 바지 사이즈가 저한테 너무 커서 좀 너무 안타까워요. 근데 자라는 36 입는 게좀 예쁘거든요, 그 품은. 그러니까 이 정도 품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제발 허리 사이즈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, 이 니트 크롭탑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였어요. 그리고 요 블라우스도 제가 가져왔는데, 이건 딱 하나 걸려있어가지고 사이즈가 미듬밖에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것도 바지가 36밖에 없었어요. 아,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구매까지 한이 드레이핑 된 탑이고, 그리고 너무 예뻤던 슬랙스, 이것도 제가 그냥 기본 정 사이즈 바지인 줄 알았는데 약간 로우라이즈였나 봐요. 그래서 좀 크더라고요. 저한테 너무 컸어요. 그리고 치마랑 요 블루 브이넥 니트도 가져왔는데, 요것도 다 예뻤어요.
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진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던 이 탑인데, 이게 좀 많이 흘러내려요. 이게 미디움 사이즈인데, 바스트는 저한테 좀 작은데, 허리는 큰 거예요. 그래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는데, 아, 스몰 사이즈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. 바지는 한번 꼭 입어보시고 구매하세요. 이거 핏이 되게 스트레이트 핏인데 되게 예쁘거든요. 근데 저한테 좀 커가지고 아예 한 단을 접었어요.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? 많이 와이드하고 막 많이 맥시한 그런 슬랙스가 아니라서 되게 좋았거든요. 요즘 이런 슬랙스 많이 없으니까. 요번 자라가 약간 올드머니를 많이 의식하고 낸것 같더라고요. 이 그레이 톤온톤으로 코디한 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제 원픽 코디랍니다. 이렇게 입는 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. 요즘 입기 딱 좋은 소재였고, 키가 엄청 커 보이고, 이 탑은 여기저기 은근히 레이어드해서 제가 잘 입을 거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요 브이넥 블루 니트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여서 저 되게 예민한 피부인데, 하나도 까끌거림 없이 입을 수 있었고, 단독으로도 착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홀스커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버클 벨트가 아예 달려있는 제품이고, 이렇게 안에 살짝 넣어서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, 살짝 A라인인데, 이게 굉장히 편하게 여기저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, 한겨울에도 타이즈 같은 거 입어주고,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이 되게 세련된 그레이색이어서, 자켓에다가 코디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, 이 블루랑 코디한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핏이 되게 제가 딱 좋아하는 니트 핏이어서, 이거는 데님 같은데 입어주셔도 너무 예쁘고, 조거 팬츠랑 같이, 그, 트레이닝 팬츠랑 같이 코디해주셔도 예쁜 니트더라고요. 겨울에 안에 목폴라나 라운드 티셔츠 같은 거 같이 입어주시고 입어도 너무 예쁜 그런 니트였고, 다른 컬러가 있으면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들었어요. 요 블라우스도 되게 예뻤는데, 요거는 레이어드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래픽 티셔츠 같은 것들이랑 같이 레이어드 하면 예쁠 것 같고. 또 요거 36이었는데, 이 바지는 그래도 그나마 앞전에 입었던 것들보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서, 그래도 그나마 입을만했던 36 사이즈였습니다. 그리고 요 블라우스는 목폴라 같은 거랑 겨울에 코디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, 굉장히 여기저기 잘 입어질 것 같은 빈티지 하면서도 유행 안 타는 디자인이라서 예쁘게 입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블라우스였어요. 근데 이거는 딱 하나가 걸려 있어가지고, 이게 다 품절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. 이 블라우스 되게 예뻤거든요. 그래서 요번 오간자 소재가 굉장히 FW 대세던데, 요런 거, 오간자는 아니지만, 요런 블라우스 하나 있으시면 요긴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상체가 통통하신 분들도 은근히 요게 살짝 가려주고 살짝 시스루여서 섹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연청 데님에다가 코디를 했는데, 흑청 데님이랑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, 화이트 팬츠랑 입어주셔도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자라에서 입어본 건 오늘 여기까지예요.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세일도 하니까 얼른 달려가 보세요.